깊어가는 가을밤, 양주소년소녀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하모니로 하나 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대, 지금 함께 하시죠. 가을의 두드림이란 주제로 정기연주회가 개최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김진수 지휘자의 지휘 아래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시작되고, 귀여운 율동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요부터 누구에게나 친숙한 가곡까지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청명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동화를 가사로 풀어 만든 백설공주 합창곡은 어린이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7, 8세 영재반이 부르는 가수 김광석과 이정선의 노래는 맑고 고운 하모니로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 게스트도 초대됐는데요. 재즈 보컬 윤세라와 양주 소년 소녀 합창단 일기 졸업생인 김민석 군의 독창으로 연주회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정기 연주회 마지막 무대는 우리의 아름다운 노래 아리랑이었는데요. 모든 출연자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 더욱 웅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을 두드리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아이들의 해맑은 노랫소리와 함께 가슴 따뜻한 가을날의 추억이 되길 바라봅니다.